김두원의 알고리즘 투자, 알투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소비지표입니다. 자 11월 달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 미국 그럼 소비 더구나 소비 중에서 가장 적식성 있는 게 연말 소비 그렇기 때문에 연말 쇼핑 시즌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부 지표 중에서 인플레이션 기대를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1년 장기적인 5년 후의 인플레이션이 어떨 건가 즉 최근의 관심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과연 일시적인가 또는 구조적인가. 시장의 컨센서스는 구조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과연 지표는 어떻게 나올지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어, 소비 심리 지수가 최근 하락하면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슬쩍 기스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도 연일 공급 물량이다. 가격을 더 이상 내리지 않아도 팔릴 수 있다. 의견이 좀분분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 발표되는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 시각으로 13일 자정입니다. 자정에 발표되는 이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헤드라인 지표가 과연 하락할 것인가가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플레이션인데요. 사실 연준이 왜 이렇게 통화정책 긴축을 서둘었을까? 또한 어,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을 왜 구분했을까? 그 근저에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잘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을 트래킹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안에 세고 한 먹인 1년 후의 인플레이션 또한 5년 후의 인플레이션을 저희가 주목하는 데요. 오늘 주목하는 것은 장기적인 주황색입니다. 5년 후에 인플레이션 향방이 어떨까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고리즘 들어갑니다 자 11월달 장기 인플레이션 상승 전환하는가 공교롭게 10월달은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 11월달이 과연 상승 반전하는 가가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예스 yes. 상승한다면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이겠죠 더구나. 12월 FMC에서 테이퍼링이월 150억 달러의 축소를 넘어서 200억 달러로 좀더 속도감을 내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주식시장은 부정적인 부분이고요. 만약에 여전히 1 0월달에 이어서 하락한다면 그러면 파워를 다시 한번 믿어야 될까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12월 FMC에 대한 테이퍼링 우려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더불어서 우리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3일 자정입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안에서 인플레이션을 물어보는 장기 인플레이션 어떻게 나올지 관전 포인트입니다.